랭킹쇼 안진용입니다. 갑자기 왜 랭킹쇼냐고요? 2022년이잖아요. 저희 올드스타가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단순히 1, 2, 3등을 정한다기보다는요,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사례를 종합해보는 시도거든요. 자, 그 첫 번째 순서는요, 이명웅을 향한 러브콜 베스트5입니다. 진짜 많은 이들이 이명웅 씨 등장 후에 이명웅과 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명웅 씨 우리 한번 봐주세요, 출연 한번 해주세요, 진짜 많은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 번쯤은 들여다볼 러브콜, 이명웅 씨가 이 러브콜을 받으면 야 이거 진짜 재밌겠다 싶은 얘기들만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수나 작곡가들의 러브콜은 다 제외했어요. 뭐 아시지만 이명웅 씨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의 저작권이 억대입니다. 수십억대까지 가요. 그거 사심입니다. 이런 사심 제하고 진짜로 이명웅 씨를 향해서 진심 어린 러브콜을 보냈던 사례 베스트5입니다. 자, 5위입니다. 이명웅의 인기 파워를 실감한 SBS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입니다. 지난 1월 7일 김영철 씨랑요, 프로듀서 미친 감성이요, K-Crazy 리뷰라는 코너에서 이명웅 씨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대단한지를 설명을 했는데, 보면 이게 그냥 이명웅 씨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분석이 날카롭고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이 미친 감성이 이런 얘기를 해요. 90년대 이후 K-POP 역사상 트로트 장르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하는 가수다. 이명웅 씨는 트로트는 뜨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편견을 깨부수고 이례적으로 뜬 케이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랑은 늘 도망가도 음원 차트 1위를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발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 발로트가 뭐냐? 발라드와 트로트를 합성한 말이다. 음악 생활 20년 넘게 해야지만 발로트라는 말은 이명웅 씨를 통해 처음 들었다. 이명웅 씨는 발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칭하게 만든 역대급 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급 가수로 평가받는 이유 네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리고 가사 전달력이 남다르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음역의 레인지가 엄청나게 넓다. 고음의 대명사죠. 박완규 씨의 천년의 사랑을 부른 적이 있는데 고음이 최상급 수준이다. 세 번째, 가창 스타일은 발라드라고 하기엔 트로트 느낌이라고, 트로트 하기엔 세련된 느낌, 발로트의 탄생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K-POP 차트의 균형을 맞췄다. 요즘 K-POP 차트를 보면은 역사상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공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차트의 균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쪽은 아이돌, 그리고 또 한쪽은 이명웅이 장르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월 7일 이 방송이 대폭발을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니까 14일 방송에서 김영철 씨가 또 얘기를 해요. 지난주 이명웅 편이 인기 폭발했더라. 그리고 이 작곡가도 저도 깜짝 놀랐다. 이 정도 되면 이명웅 씨가 신곡을 내면 이 김영철의 파워 FM에 꼭 초대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저희들은 나와주시면 너무 좋다고 러브콜을 또 보냈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이명웅 씨가 역대급 가수로 평가받는 이유로 제시한 네 가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쯤 들어보면 꽤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4위. 이수근 서장훈이 진행하는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입니다. 자, 이들은요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미스터트롯 탑7에 출연을 바란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명웅 씨 관련된 사연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수근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웅 씨 팬클럽에서 보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한다. 특히 배우 김영옥 선생님은 영웅 씨 이야기만 나오면 설레한다.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거듭니다. 우리 작가진 어머니 세 분이 이명웅 씨의 광팬이라고 한다. 물어보살 스태프들 역시 이명웅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인증했다는 거죠. 이수근 씨는 과거에 이명웅 씨를 만난 적이 있대요. 양평 행사에서 만났는데 그 인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양평 행사 같이 할 때 좀 더 잘해줄 걸, 후회 속에 산다고 너스레를 떨었고요. 자, 이어서 이수근 씨가 살짝 도발도 합니다. 이런 말 조금 그렇지만 찾아줄 때 나와야 된다 라고 대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사태 파악이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수습합니다. 아, 저 바쁘시면 안 와도 된다. 저희도 굳이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방송은 아니다 라고 해서 또 도발을 했어요. 그러다 두 사람이 굳이 나오겠다면 받아들이겠다. 나와달란 이야기다. 자존심이 어딨냐. 댁으로도 가겠다. 방문 보살 가능하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결국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무릎 꿇은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 두 사람이 다 바리바리 싸들고 그 보살 복장으로 이명웅 씨 찾아가는 모습 꽤 흥미로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거 역시 이명웅 씨에게 보낸 러브콜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러브콜이었습니다. 자, 다음 3위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 씨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명웅 씨가 살짝 먼저 러브콜을 보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요 쇼트트랙 브이로그가 공개됐거든요. 이 영상을 곽윤기 씨가 보고 관심을 보인 거죠.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입니다. 이명웅 쇼트트랙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 곽윤기 선수가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속성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번 만납시다 한 거죠. 무엇이든 물어보사라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이거는 이명웅 씨가 이 쇼트트랙 의상까지 입고 관심을 보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곽윤기 씨가 덥석 손을 잡은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베이징 올림픽 후에 곽윤기 씨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그가 운영하는 채널 꽉 잡아 윤기 구독자 수가 129만입니다. 이 두 채널, 어마어마한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난다? 조회수 폭발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 저는 3위에 올려봤습니다. 자, 다음 2위는요 여러분이 가장 반길만한 그런 러브콜이에요. 뭐냐? 바로 MBC 나 혼자 산답니다. 어느덧 9주년을 맞았어요. 지난 2013년 3월 첫 발을 뗐는데요. 현존하는 최장수 관찰 예능이죠. 이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고 있는 허황 PD가 최근에 대놓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이명웅님을 나 혼자 산다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비단 전 국민이 좋아하는 스타여서만은 아닙니다. 이명웅님이 나오신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항상 주변을 따뜻하고 선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가진 분이라고 느낍니다.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하지만 좋은 기운을 가지신 분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오면 언제나 밝고 큰 영향력을 전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거의 웅비어천가예요. 왜? 용비어천가에서 빗대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에이, 솔직히 전 국민이 좋아하는 스타여서만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램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겠죠. 시청률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지금의 1.7배 이상 뛸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프로그램이 혹하냐면요. 자, 이명웅 씨가 개인 채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 다른 모습들을 많이 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특정상 개인 공간 안에 곳곳에 카메라가 부착이 되죠. 과연 어떻게 사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밥을 먹는지, 냉장고에는 뭐가 담겼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이명웅이라는 사람의 나 홀로 족의 삶을 지켜본다?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 혼자 산다 측에서도 대놓고 러브콜을 보낸 거고, 과연 이명웅 씨가 여기에 응할지 모르겠지만 응하게 된다면 이명웅 씨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회차 나 혼자 산다 역대 최고 시청률, 지금까지 9년 동안 기록했던 최고 시청률 한 번에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다음 1위입니다. 1위. 1위는 채널 S 예능 진격의 할매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이지? 낯선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김영옥, 남훈이, 박정수 이 세 여배우께서 출연하는데 당신의 삶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멘토라는 기획이에요. 세 분의 인생 경험만 도합 238년입니다. 그 중에서도 1937년생 올해 나이 86세 김영옥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이명웅 씨의 팬이죠. 앞서서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얘기할 때 이승훈 씨도 얘기했죠. 김영옥 선생님은 영웅이 이야기만 나와도 설레한다고요. 사실입니다. 여기서 김영옥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장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는 또 이야기 나올 줄 알았다 라고 운을 떼신 후에 안 오겠지만 할 수 없다. 원픽이니까 임영웅을 모시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옥 씨는 왜 이명웅 아리를 하게 됐을까요? 그걸 또 한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내게 앞으로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회의가 들던 시기가 있었대요. 이런 회의감을 느낄 때 이명웅의 섬세한 노래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위로를 넘어서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일종의 생명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임영웅 얼굴 보려고, 임영웅 노래 듣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고 더 건강하게 살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당시에 같이 방송에 출연했던 가수 성시경 씨가요 노래 잘해 라고 전 임영웅 씨를 인정을 했죠. 그리고 임영웅 이야기 하실 때 김영웅 선생님의 얼굴 표정은 아예 다르다 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영웅 선생님이 그냥 너무 예뻐, 손주하고 또 다른 예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손주뻘인데 손주 예쁜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임영웅 씨는 연예인 오브 연예인, 연예인들의 연예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도 기자로서, 대중의 한 명으로서, 팬심으로 궁금해요. 김영웅 선생님 앞에 김영웅 씨가 등장하면 과연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선생님의 그런 반응, 그 뭔가 막 활기가 넘치는 그 반응을 보는 것만으로도 임영웅 씨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을 거고, 그걸 지켜보는 대중들도 더없이 흐뭇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임영웅 씨를 향한 러브콜 베스트 5를 꼽아봤고요. 저희 랭킹쇼는 더욱더 핫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